그림아, 그림아. 엄마가 너 요즘 사료 잘 안 먹는다 그러니까 또 왜 오늘 먹냐. 얘한테 거꾸로까지. 그림아, 엄마가 너를 위해서 다른 사료를 갖고 와봤어. 줘볼까? 햇살이, 너도 일로 와. 햇살이, 자. 어디 가? 그림아, 너 왜 그래? 얘는 근데 사료를, 다른 사료를 좀 항상 이르더라. 왜,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거지? 그림아, 너 왜 사료에 왜 그래? 먹지를 않고, 어머, 이거 봐. 얘는 몸을 새 사료를 주면 항상 이르더라. 이제 다 했어? 좋은가? 왜 그러지? 이게 무슨 행동이지? 그림아! 왜 사료에 몸을 자꾸 비벼? 어? 희한하네. 좋은 것 같아. 얘는 항상 새로운 사료를 먹음 이러더라. 그림아! 이거 엄마, 이거 좋아? 이 사료 좋아? 이제 그만하려나 보다. 맛있어? 취향에 맞아요? 샘플 사료 시켜볼까? 이게 뭐 기호성이 좀 좋다 그래가지고 햇살이 남는. 아이고 그림이 그렇게 주. 얘는 항상 그래. 뭔가 사료를 새 걸로 주면 희한해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림아 좋아? 좋아? 어? 이제 이거 엄마 먹어야지. 이 사료 엄마 먹는다 이제. 또 가? 또 가? 마음에 드는 거야. 마음에 들어서 혼자 먹고 싶은가 봐. 햇살아, 넌 안 먹어? 이 취향은 아니야? 응? 햇살이 너도 먹어봐. 사료, 새 거. 응? 먹어봐. 맛있나 보네. 그림아, 맛있어? 자,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서 먹어. 맛있나 보네. 이 사료 뭐야? 이게 이름이 트루라인 도그피쉬. 영국산이라네. 자, 뭐 취향에 맞는다니까 많이 먹어라. 아까도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점점 살찌나 봐. 그림아 그만 먹을래? 엄마 가져간다. 엄마 먹는다. 엄마 먹을래. 엄마 먹는다. 잘 먹네. 먹었다가 사줘야 돼. 아이고 잘 먹네. 우리 그림이 이래가지고 몸이 투실투실해. 잘 먹어서. 우리 햇살이는 맨날 안 먹어. 햇살아! 너도 이거 먹어봐. 일로 와봐. 햇살이 너도 자, 일로 와봐. 먹어봐. 먹어봐, 햇살이. 너는 맨날 사료만 주면 도망가. 응? 왜 사료만 주면 도망가는 거야? 간식만 먹고 못했어.